주고 This is Halo Halo 전개. 헬로 전개가 뭐죠? 계속 미분해가지고 이제 원함수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. 이거 한번 테일러 전개해보세요. 저 사실 하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. 이걸 테일러 전개를 하는 저 잘 모르는데 예. 이렇게 합니다. 예. 저희는 h 제곱 이후부터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. 왜요? 그게 바로 유한 첨법이니까. 오. 근사라는 겁니다. 근사. 예. 그래서 얘네는 다 0이다. 라고 보는 거에서 유한 첨법이 h 방법이다. 유한 첨법이 시작되는 거예요. 예. 그러면은 이제 죄송합니다. 테일러 정리가 뭔가 잘못됐네요. 여기서 fx h 플러스 1 빼기 이렇게 와야 되고. 자, 그러면은 fx f 프라임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. 네. 그러면 f 프라임 x는 h 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 x가 되죠. 맞습니다. 근데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? 이거는 전방첨법이라고 합니다. 전방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? 후방. 그렇죠. 후방 첨법은 뭐냐?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. 그쵸. 이제 얘만 달라진 거예요. 얘만. 예. 그러면 f x 마이너스 h 얘를 테일러 정리해서 이런 걸로 정리한 게 후방 첨법. 오. 그러면은 얘도 테일러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. 오. f x 더하기 f x 빼기인가? 모르겠습니다. 아, fx 빼기 아니야? 빼기 h f 프라임 x. 잠깐, 여기가 마이너스인가? 왜? 그냥 fx 마이너스 h f 프라임 x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아, 그렇습니다. 거기가 마이너스야. 아, 맞아. 여기가 마이너스. 그리고 f 프라임 x h 분의 1 팩 이렇게 풀과 풀과 반복되면은 예. 이 팩 분의 h 제곱 f 더블 프라임.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뭐다? h 제곱부터는 0으로 근사시킨다. 예. 그러면 여기서 f 프라임 x 식을 하나 더 얻을 수 있죠. fx 여기 f x 마이너스 h를 h로 나눈 거죠. 예. 그러면은 이걸 어디다 쓸 수 있는가? 이 f 프라임 x를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지금. 예. 근데 f 프라임 x를 저희가 언제 써요? f 프라임 x가 방정식에 들어가면 그게 뭘까요? 미분 방정식. 그쵸. 바로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쓰인다는 겁니다.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. 자, f 프라임 x 더하기 fx는 q f0을 알.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?
풀 수 없습니다. 풀 수가 있습니다. 없습니다. 이게 정확하긴 않지만 근사는 수학이 아니지 않습니까? 이 f 프라임 x식 요식 요거를 다 여기다 대입을 하고 열립을 하면은 식이 두 개, 문자가 두 개 표현을 할 수 있겠죠. 근사는 수학인가요? 근사도 수학이죠. 왜요? 왜냐하면 사실 미분은 근사기 때문입니다. 예? 아주 정확한 근사죠. 근사가 아니라 그냥 미분은 그냥 정확한 거 아니야? 아니죠. 왜? Y는 X제곱, X는 1일 때 기울기가 2인 거는 자명하죠. 그러니까 근사가 수학인 겁니다. 근데 저거는 아예 저기 뒷부분 날렸다 한 거는 너무나 수학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요? 아니야, 이거는 이제 실제 식에 적응되다 보면 요 뒤에 식을 아무리 합쳐도 이게 난쟁이 똥처럼 하기 때문에 얘 뭐 몇백 분의 1, 몇 백만 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.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. 몇백 분의 1인가요? 백만 분의 1인가요? 알아서 해석하십시오. 자, 그래서 아니 사실 미분도 이게 근사예요. 예. 여기서 이 평균 변화율을 여기까지 겁나 근접시켰을 때 그 접선이 된다는 게 미분의 원리 때문에 네. 사실 근사라고 볼 수 있죠. 네. 왜냐하면 리미트 값 자체를 대입을 해보니까. 그러면 이것도 여기다 대입을 해서 풀 수가 있죠. 예. 그러면은 이제 먼저 전방 차분의 결과를 대입을 해보십시오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적게 됩니다. 네? 예. 어떻게 되냐고. 예. 선형 정화식이라고 합니까? 알고 있습니다. 선형 정화식이 뭐죠? 그 정화기를 선형으로 정화하는 것입니다. 정화식이요, 정화식. 아, 식, 식. 그 점화기를 선형으로 줄 세워놨을 때 생기는 식입니다. 아, 비슷하긴 한데 예. 선형 점화식이란 뭐냐, 예를 들어서 P, A, N, 플러스 1. 아, 나 더 이상 들을 수